있습니다. 일자리의 꿈을 빼앗아갔습니다. 우리 20, 30대 청년들 일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5년 우리의 자존심을 뭉개버렸습니다. 맞아요. 대북 불청에도 대중 불청에도 우리의 자존심을 뭉개버리고 우리의 악도를 해체했습니다, 여러분. 게다가 문재인 정권 우리의 자유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새 시장 가서 멸치하고 콩 같이 사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멸공이라고 말하는 것이 문제되는 나라, 그건 공산주의 국가 아닙니까, 여러분? 공산주의에서 자유를 삭제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문재인 정권, 우리 심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해도, 이것만 이야기해도 우리가 3월 9일 승리해야 되는 이유가 분명한데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민주당이 후보를 내도 너무했습니다, 여러분. 아니, 여기 경기도민 여러분들도 또 같이 책임 좀 지셔야 돼요. 이재명 후보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추행을 굳이 얘기 안 하겠습니다. 대통령의 품격에 맞습니까, 여러분? 안돼요. 요새 맨날 유능하다 그래요. 유능하다고 뭐 플랜카드 유능하다 그러는데 유능한 게 있어요. 세금 도둑질에 유능합니다, 여러분. 시장할 때는 대장동으로 해먹고